주인에게 버림받은 개가 있습니다. 이 개는 주인의 무관심에 사고를 당했고 며칠간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. 다행히 누군가의 발견으로 동물 구조센터로 오게 되었고 이틀 후 개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주인은 치료비가 많이 들고 오랜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데려가기를 거부하고 사라졌습니다. 주인에게 버림받고 장애까지 생긴 이 개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? 말도 안 되는 현실에 구조센터 직원들도 슬픔에 빠졌습니다. 동물을 사랑하는 천사님들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의무적으로 재활에 동참했습니다. 사랑을 듬뿍 받은 개도 천사님과 함께 회복을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.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젠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표정만 지었습니다. 그리고 기적적으로 10초간 뒷발을 지탱하자 천사님들은 모두 오열했습니다. 인생이 어려웠던 주변 사람들도 개의 노력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. 소중한 생명을 위해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신 천사님들 감사합니다.